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탐험가 문경수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 앞에 와 있는데요. 제주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화산 구조물들의 표본 그리고 설명들을 잘 숙지하신 다음에 제주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본격적으로 제주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네, 여러분 지금 제 뒤로 보시면은 정말 거대한 동물의 어떤 골격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2019년도 그 12월 달에 제주 서부에 있는 한림항 인근 해안에서 참고래의 그 사체가 발견이 되는데요. 잘 보존처리를 해서 아주 웅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제주에 오시면은 이 골격을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제주도가 화산섬인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바다 한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화산 폭발로 생겨난 큰 돌섬이었죠. 제주도에 남아있는 여러 화산적 흔적, 전 세계에서 이런 화산지형을 본 적이 없다. 정말 화산학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제주도구나. 또 가장 최근에 또 마지막에 분화한 시기가 언제는지 궁금한데요. 성악산 오름, 성산일출봉이 최근에 수천 년 전에 분화한 연구 결과들이 있죠. 와, 그럼 이 성산일출봉이랑 성악산이 만들어진 게 수천 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비교적 최근이네요. 최근이죠. 보통 현무암들이 검은색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제주를 여행을 하다 보면은 꼭 현무암도 검은 색깔만 있는 게 아니고 색깔도 좀 다르고, 그리고 동서남북 다닐 때마다 약간 그런 암석의 모양이나 형태도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똑같은 화산암이라도 화학 성분의 함량에 따라 가지고 현무암, 뭐 조면암, 안산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네, 박사님 여기 그 박물관의 비밀스러운 공간, 네, 수상구에 저희가 와 있는데 수상구는 일단 어떤 공간인가요, 박사님? 자연계에서 이제 아주 희귀하거나 또 사라져버릴 만한 거, 또 미래 세대의 어떤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 박물관 별도의 수상구에서 보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본들이 상설 전시장에는 최소 전시되어 있고 또 박물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획 전시를 하거나 또 연구 자료를 활용을 하거나 또 아이들과의 좀 디테일하게 뭐 체험 학습을 할 때나 또 이런 표본들이 많이 있어야, 또 이런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어 있어야 다른 연구자들한테 그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네, 저와 함께 자연사박물관 내부를 둘러보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박물관을 통해서 제주도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들을 함께 알아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화산섬 제주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수월봉 화산 쇄설층과 화산 고체화를 본격적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화산 고체화인데요. 이 고체화라는 숲 생태계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생태계로 유명한 곳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독특한 생태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곳인데요. 바로 함께 저랑 들어가 보시죠. 버려진 숲으로 알려졌었는데 1990년대 초반에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 고체화의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요. 본격적인 보존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체화에 아주 신기한 그 비밀이 하나 숨어져 있는데요.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 틈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제주 사람들은 돌이 숨쉬는 구멍이다 그래서 숨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숨골 사이로 스며든 빗물이 평균 20년 가까이 계속 지하로 투수를 하게 되면은 이 제주도 아래에 있는 거대한 지하수방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물을 우리 인간이 끌어올려서 우리 제주 사람들의 그 식수로 쓰게 되는 바로 지하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돌과 돌 사이인 이 숨골로 빗물만 들어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차가운 공기가 이 숨골로 유입이 되면은 땅으로 내려갈수록 지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로 변신을 해서 사방에 널려 있는 여러 군데의 그 숨골로 이 따뜻한 공기가 1년 내내 숲을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체화는 연중 16도에서 18도 정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자, 그 덕분에 정말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서 남방 한계 식물과 북방 한계 식물이 가장 완벽하게 공존하는 숲 생태계가 바로 이 제주도 고짜리입니다.
자, 참 오늘 같은 날씨가 흔치 않은 날씨인데요. 저기 좌측을 보시면은 또 제주도 해안가에 있는 대표적인 중상화산, 바로 또 삼방산이 웅장하게 자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말 놀랍게도 네, 한라산의 실루엣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죠. 이 제주도에는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해저분화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네, 그런 자연유산이 있는데요. 바로 제 뒤로 보이시는 수월봉 화산 쇄솔층이 바로 그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은 이 화산탄이 날아와서 이렇게 박히면서 U자 모양으로 지층이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화산탄이 이쪽 방향 어딘가에서 날아와서 이런 각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화산학자들이 이 휘어져 있는 각도를 일일이 계산해서 모두 선을 그어봤더니 모두 한 점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수월봉 해안 절벽과 바다 맞은편에 있는 차기도라는 무인도 바다 한가운데가 분화구 중심이었고요. 그 분화구를 중심으로 컴파스 형태로 원을 돌리면은 무려 성산 일출봉 두 배 크기의 거대한 화산체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파도가 이 분화구를 다 깎아버린 겁니다. 일명 침식 과정을 거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원형의 분화구가 상당 부분이 다 날아가고 수월봉에 분화구의 옆 테두리만 지금 이렇게 절벽 형태로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 뒤로 저렇게 석양이 지고 있지만 저 태양이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아침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아침의 해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낭만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학 여행을 통해서 정말 그 일상 속에 있는 평범한 것들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무료했던 일상이 조금은 좀 신나는 일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주 과학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여행지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